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를 상대로 약 열흘 뒤인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결론을 내자고 못을 박았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 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합시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